과연 민간인 학살의 아픔은 완전히 치유될 수 있을까요? 대죽음 당한 마을이 어디 우리 마을 뿐이던가. 이섬 출신이거든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라. 필시 그 가족 중에 누구 한 사람 그 북새통에 죽었다고 말하리라. 4.3 70주년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폭력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제주의 봄을 알리고 싶습니다. 비극은 길었고 바람만 불어도 눈물이 날 만큼 아픔은 깊었지만 유채꽃처럼 만발하게 제주의 봄은 피어날 것입니다. 제주의 봄날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올해 97의 한신화 할머니. 이렇게 막 세준대로 이 발창을 쳐 모사 놓으니까 그때엔 아프지 않아요. 칠 번은 아파도 막 두드려 놓으면 아이만 안이 아파. 할머니의 손가락은 성한 곳이 없습니다. 10개월의 수감 생활 동안 지독한 고문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밤이 누운 자늘에 눈 안에 어떤 남자가 오란 고아원 아기들 굶은 죽어가네 솔바들이 와시며 혼대 냅서 영인 인된 죄밖에 없다. 그걸 죄로 했어. 인명피해만 약 3만 명으로 추산되는 제주 4.3 사건. 남한 단독 정부 수립 반대 세력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됐습니다. 중산간 마을에 남은 이들은 군사 재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때 잡혀있는 잡혀온 민간인분들이 사실 그렇게 일괄적으로 다 군사 재판에 넘겨지게 되죠. 그리고 적절한 변론의 기회나 아니면 온전한 재판을 받지 않고 마치 찍어내듯이 그냥 판결들을 받는 형태로 했던 것이 48년 군법회의의 실상이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4.3으로 군사 재판을 받은 민간인은 2,500여 명. 생존자 35명은 명예 회복을 위해 재심을 진행 중입니다. 불법 구금에 의한 누명을 풀기엔 너무나 모질고 긴 세월을 견뎌야 했습니다. 모두가 인정하는 봄날은 언제쯤 찾아올까요?